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똑똑한 척 할 수 있는 상식 5가지. 어떤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의자가 모자란다. 국회의원 수보다 일부러 적게 배치해 지각을 하면 선체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소금. 소금의 어원은 라틴어로 셀러리인데 공급을 뜻하는 셀러리움에서 나왔습니다. 당시 소금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급료를 소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합니다. 세 번째, 맑은 물. 지구 위에 있는 물은 97%가 바다로 그 자체로 소금물입니다. 그중 2% 이상이 얼음과 눈으로 얼어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0.009%밖에 안 됩니다. 먹는 생물 등 제품은 그보다 더 희박한 미네랄 워터입니다. 네 번째, 지문. 지문이 똑같을 가능성은 604억분의 1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범인 검거의 증거로 이용합니다. 다섯 번째, 진주를 만드는 조개.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데는 5에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한데 진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개는 10년 동안 몸속의 이물질과의 싸움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참아야 합니다. 오늘은 똑똑한 척할 수 있는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여기서 나온 애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거론이 되는 애들이라 진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개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지 몰랐거든요. 조개한테 약간 비싸요. 인간적으로 미안하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